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오늘이요 중국, 일본, 홍콩 또 우리나라 이 주가가 많이 빠진 날입니다. 한꺼번에 다들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2.14% 빠졌어요. 코스닥은 조금 덜 빠졌어요. 0.53%. 코스닥이 1000을 넘을 줄 알았는데 종가가 99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개인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이 우리나라 이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의 역사상 가장 많이 개인이 매수한 날입니다. 이만큼 개인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또 우리가 차이나 자동차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동안은 미국,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미국 쪽에 관심을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과 홍콩의 증시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이 1.5% 떨어졌습니다. 근데 홍콩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2.55%. 일본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주식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 증시 순매수 금액이 올해 들어서 17거래일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수 금액이. 그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조단위의 물량, 매도 물량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2-3일에 한 번씩 그냥 이 조단위로 물량을 쏟아내니까 그 많은 쏟아내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순매수 금액이 20조 원을 돌파하는 게 17거래일 만입니다. 작년에는 53거래일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매수 금액이. 그러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지난해 3분의 1로 그 짧은 시간에 20조 원의 매수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이 순매수 기록을 바꾼 날입니다. 종전에는 4조 5,700억 원을 매수했었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11일 날. 그런데 이번에는 4조 6,300억 더 많은 금액을 사상 최고로 매수를 한 날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초우량 대형주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동안은 보면 이 단타주들, 급등주들 이러한 초우량주가 아닌 2등급, 3등급 되는 그러한 주들 많이들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작년부터는 초우량 대형주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점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우선주와 함께 그 매수 금액 20조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많은 20조 금액쯤에 거의 10조 가까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화학, 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상위 종목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10 종목들 보면 삼성과 SK, 반도체 주죠. 그 다음에 인터넷 주죠.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전기차 및 2차전지 주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러한 것들이 10위 내에 다 랭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락폭도 크고 상승폭도 크고 또 개인과 외국인과 또 이 기관들의 매도 매수 물량이 엄청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 그래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그게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세계적으로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조단위가 아니라 조 다음 단위가 뭐죠? 경이에요. 2경, 1경 다음
약 2경 정도를 풀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경우엔 유동성이 또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재산 중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바로 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그것이 유동성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 이런 것도 다 유동성입니다. 쉽게 뺏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건물, 부동산, 이 토지 이런 것은 당장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국에는 그 유동성을 13조 원이나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 중국이 우량주 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날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중국의 경제적 폐단을 막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도 또 밝혔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납니다. 이러한 재확산 우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려와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거기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미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민은행의 고위 관료가 중국의 자산 버블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중국과 홍콩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2조 2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엄청난 매도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주예요. 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머지들은 많이들 떨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보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일본은 경기 민감주가 많이 있는 나라예요. 또 이 내수주도 많이 있고 홍콩, 대만, 다른 아시아 시장 시세가 다 하락한 것도 또 부담이 되니까 함께 동반 하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많이 올라가고 일본이나 중국만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같이 동반으로 오르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장기 투자 말씀드린다고 누구든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차익 실현하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차익이 나고 난 다음에 또 매도를 하고 이 타이밍을 매도 매수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우량주를 들고 가는 면이 좀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저도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작년에 오픈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비슷한 매수 종목들이에요.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비슷해요. 그러니 제가 오픈하는 의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는 의도 아닙니까? 작년 가을 같은 경우도 플러스 11%, 12%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9월에 조정이 있었죠. 10% 이상. 그때 다시 플러스 11%가 마이너스 12, 13%까지 가더군요. 그냥 꾸준히 그냥 사모았어요. 저도. 지금은 무려 41%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없던 불안감이 생기고 초조감이 생겨요. 투자하기 전에는 그런 정신적인 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안 돼요.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사모으는 마음으로 현재 플러스 10%예요. 마이너스 3%예요. 금액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적으로는요,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우량주들, 블루칩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주식을 믿고 꾸준히 그 회사에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남달리 그렇게 초조하고 성질이 좀 급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 오히려 주식 투자에 맞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 주 한 주 절약을 하면서 사모으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미래가. 이런 마음을 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나가시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조직 아닙니까? 집단 아닙니까? 힐링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